영화 제작자가 모든 배륙과 배륙을 일단 크로스드 봐야 돼. 어, 여기서 크로스는 뭐야? 저번 시간에 나왔었지. 크로스하고 어크로스 차이가 뭐니? 크로스, 뭐야? 크로스. 네? 크로스하고 어크로스 차이가 뭐였다? 어? 책을 펼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책이 뭐야? 크로스와 어크로스. 뭔 차이니? 응. 어? 어, 그리고, 어크로스는? 아씨, 뭐더라? 어떤 게? 어크로스가 가로지르다. 크로스는 교차하다. 가로지르면, 자, 그런, 그게 포인트는 아니고, 그게 포인트는 아니고, 뭐냐면, 저번에 했었지. Across the street. 그치? 그리고 cross the street.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근데, 다시 한번 갈게요. Cross는 품사가 동사입니다. Across는 뭐야? 품사가 전치사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Across the street 하면은, 거리를 가로질러서 라는 뜻이 되는 거고 cross the street 하면은 거리를 가로지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니 교차하다, 가로지르다, 건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서는 자 crossed 그랬어요. 얘는 뭘까 그럼? crossed 이걸 왜 하냐면 얘가 동산지를 동산지 전치사지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왜? 문장에서 주어동사 쓰는 게 우선이니까. 그지? 자, 여기에서 crossed 얘 문장성은 뭐야? 동사겠네. 가로 질렀다 대륙을, 그치? and 그리고 자, visited 어떡할까? visited 어떡할까? 자, 지금 빨간 펜을 들고 숙제했던 문장 분석하는 것들 내가 만약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빨간 펜으로 수정을 하세요. 그리고 해석한 거 있지? 해석한 노트 옆에 펼쳐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해석을 잘못했던 그 부분들 빨간 펜으로 수정합니다. 그치? 그 과정이 중요해. 그래야 내가, 아, 내가 이런 부분 이렇게 했구나.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훈련이 돼야 되니까. 자, 여기 visited. 굉장히 어떡할까? 그렇지. 그래서 뭐랑? 그렇지. across랑 세모겠지. 그럼 얘는 문장성 뭐야? 동사겠네. 그치. 자, 그리고 방문했다. 한 가지 여기서 보세요. 이제 해석하는 법 한 가지 갑니다. 자, 그 영국, 그 영화 제작자는 건넜다, 가로질렀다, 모든 대륙과, 그 안 돼. 가로질렀다, 모든 대륙과, 그 안 돼. and는, 뭐뭐과, 뭐뭐와 라고 해석하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상해져 버려. 봐봐. 건넜다, 모든 대륙과 방문했다. 이상해져 버리잖아. 그치? and는 그냥 무조건 뭐라고 해석하느냐? 무조건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지? 얘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리고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and는 뭐뭐과, 뭐뭐와 하면 안 돼? 효나, 괜찮아? 지난 시간부터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아, 저쪽 강의실에 서서 공부하는 책상이 있는데. 필요하니? 진짜 저기 서서 공부하는 책상 있어가지고 1강의실에서는 언니들 막 공부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면 깜짝 놀래. 벌떡 일어나고 뒤로 가서 서서 막 공부하고 있어. 그렇게 근데 그렇게 졸릴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네. 아무튼 자 모든 대륙을 건넜다 그리고 방문했다. 이해됐나? 그치? 자 200개 나가요. 그리고 자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is that 이 that은 뭘까요? 여기서 that 뭘까? 접속사, 그렇지. 자,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그가 이것을 했어. without traveling, 뭐. 뭐. without traveling. 왜 여기는 traveling 이라고 썼을까요? without이? 전치사니까. 아, 이건 간단한 거지. 자, 비행기로 여행하는 거 없이, 비행기로 여행하지 않고 했단 말이지. 자, although, 품사 뭐야? although, 품사 뭐야? 접속사, 무슨 뜻이야? 비록 뭐뭐일지라 그가 비록 뭘 만들었다 자, made use of was is 그랬어요. 뭐 만들어 사용을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이니? 사용하다지 이래니?
자, 그래서 make use of 하면 그냥 사용하다입니다. 하나 적어둘까요? make use of 하면 그냥 사용을 만들다 이상해. 사용하다. 그는 사용했습니다. 버스와 배와 택시와 트레인, 그리고 his own two feet, 그냥 발로. 그치? 이런 걸 다 사용했어요. No airplanes or helicopters were used. 자, 이거 해석해보자. 주어머니. 좋아. No airplanes or helicopters. 가 주어. 동사는? Were used. 동사.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인정하게 계속하세요. 이렇게. 비행기와. 그렇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no. 예. no가 앞에 붙으면, 해석하기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 왜냐면 얘는 우리나라와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한국말은 명사를 부정하지는 못해. 명사 부정이 없어. 근데 영어에는 명사도 부정하고 동사도 부정합니다. 두 가지를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기 편하게 하려면 이 no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동사에다가 not을 붙여가지고 해석하면 돼요. 우리말은 동사만 부정하기 때문에. 알겠지? 이 노를 빼버리고 동사에다 낫을 붙여서 해석하는 것이 쉬워진다. 그래서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사용되지 않았다. During his trip. 그의 여행 동안. 자, 여기서 한 가지. During은 무슨 뜻? 뭐뭐 동안. While은 무슨 뜻? While. 자, while과 during의 차이는? 차이는? 어? 어떻게? 어. while는 접속사고. during. 전치사. 네. during이 전치사고, 얘가 접속사. 아우, 잘 배웠네. 그치? 자, 그럼. 그는 여행을 시작했어. 언제? 2009년 1월 달에, then 그리고 finish 끝냈습니다. 이때. 자, 그는 travel alone, 뭐 해서 혼자 여행했어요. with a budget of, 자, budget은 뭐니? 어? 예산인 것이 어떤 예산? 일주일에 100달러. 일주일에 100달러면 얼마야? 야. 100달러면 얼마니? 보통 공 하나 빼면 대충 나옵니다. 10만원이지, 10만원. 아니? 어, 10만원이네. 자, 일주일에 10만원 정도 가지고 썼대요. 아, 좋겠다. 막, 그런 생각 드니? 일주일 10만원 안 되는데, 막, 용돈 그렇게 안 되는데. 이거 먹고 자고 다 해서. 이제는 그의 achievement가, 성취가, is even listed. 뭐래? 기록? 되었습니다. 기네스. 그치? 이 문장 가보자. The most countries visited in one year by scheduled ground transport. 이 문장 해석해보자. 문장 분석부터 해보자. 주어 뭐야? 여기서 the most countries 이 부분부터 주어 뭐야? 어? the most countries가 주어 동사는 visited 그리고 그다음 어디 in 1 year 3 그다음 5부터 어디까지 scheduled까지 scheduled는 품사가 뭐야? pp니까 품사 뭐야? 형용사잖아. 형용사 아니면 동사잖아. pp는. 아, 1위는. 그치? 그럼 바이 전치사의 짝꿍 명사까지인데 스케줄까지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어디까지 그래서? 트랜스포트까지가 돼야겠지? 이르니? 오, 자, 그럼.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이상하네. 주어가 뭐다? The most countries. 가장 많은 나라들은 그거지. visited. 뭐였대? 방문했다. 아, 개소리야. 형, 누가 방문했대? 나라가
나라들이 방문했대. 언제? In one year. 1년에. 뭐라는 거야? 나라가 어딜 방문했어? 나라들이? 국가들이 어딜 방문했다는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니? 동사는 주어의 형용사잖아. 그치? 근데 visited가 지금 동사야. 그치? 그러면 얘 나라들의 행동일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할까 이거? 나라들이 방문했대. 뭔 소리야 이거? 소연이 이거 어떻게 해석했니? 숙제에서 그 부분 한번 볼까? 괜찮아요. 이 부분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나라들은 방문했다. 그렇지? 유진이는? 와, 씨, 이상해. 근데 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것 같아. 나라들은 방문했다. 숙제할 때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는 인정하니? 그지? 숙제할 때도 이제 이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고민해야 돼요. 왜냐면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인 부분도 이제 우리 다 잘해. 어우, 정말 잘해. 일반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런 게 이상한 거,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보세요. 일단 나라가 방문할 수는 없지. 그럼 얘는 뭐가 아니라는 말이야? 동사가 아니라는 말이야. 주어 동사 관계가 이상하잖아. 얘는 동사가 아니라는 말이네. 그럼 뭐라는 말일까 얘는? 어? 그렇지. 얘는 동사 아니면, ED는 동사 아니면 뭐밖에 없어? 동사 아니면 PP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는 이렇게 되는 순간, 그러면 얘가 PP가 되는 순간, 얘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The most countries는 주어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이 부분은, The most countries visited 이 부분은 뭐가 없다, 또 뭐가 아니다. 문장이 아니다. 그치? 그럼 뭐 어떻게 표현한 거니까 얘는 그냥 얘는 뭐인 거거든요. 얘는 주어도 아니야. 그럼 뭐야 얘는? 주어가 아니야. 주어가 될 수가 없지. 왜? 이 부분 문장이 아니라니까. 얘가 주어가 된다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동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문장이 될수 없고 얘는 그냥 단순히 그냥 품사인 명사입니다. 명사로 딱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제 시리를 만났다. 그랬어. 나는 어제 시리를 만났다. 땡땡. 하고 시리를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 이렇게 했어.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땡땡 해가지고 뭘로 끝내버리니?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 문장이야? 아니면 품사야? 뭘로? 무슨 품사야? 명사로 그냥 끝내버렸지. 땡땡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명사나 땅 설명을 했다고. 이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봐봐. 세계 최고 기록, 기네스 기록을 세웠어요. 그렇지? 기네스 기록을 세웠는데 뭘 세운 거야? The most countries. 끝내버렸어. 이해되니? 어차피 여기 PP는 수식하는 부분이 될 테니까 앞에 있는 countries 수식하겠지. PP니까. 그렇지? 가장 많은 나라들이라고 명사로 그냥 땅 끝내버린 거야. 되니? 무슨 나라들이야? Visited. 방문 누구로부터 방문돼요? 방문된 이런 뜻이야. 누가 방문한 거야? 어떤 사람,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겠지. 그치? 이해되니? 자, 가장 많은 나라들, 또는 이 사람, 여기 지금 주인공이겠네? 그치? 1년 동안에. Ground transport이니까 비행기 안 타고 그냥 땅으로 가는 교통수단으로. 되니? 자, 이 말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좀 해석이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자. 자, along the way, 그길 따라 그길 가는 길에 그는 also created 뭐였대? create to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또한 만들었대. 뭐? documentary film. 다큐멘터리 film을 알지? 영화. documentary 영화. and raised. 자, raised 어떻게 할까? raised 뭐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모, 뭐랑? 뭐랑 세모할까, 조용히? 그렇지, 동사랑 세모 해야지. 동사, 동사. 같은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쌤 하라는 말은 얘가 he가 주어지 동사 create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and가 있어요. 그치? A and B는 무슨 관계다? A and B 있어. A하고 B는 무슨 관계다? 같은 놈이야 어차피. 얘가 명사이 얘도 명사. 얘가 동사이 얘도 동사. 그치? 그래서 지금 뭐랑 뭐랑 이 raised랑 created랑 대칭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raised money 뭐였다? 돈을 벌었다 인거지? 모았다 벌었다. 됐니? 여기 혹시 돈을 올렸다 한 학생 있나? 해석.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쪽팔리면, 혹시 쪽팔리면 속으로만 손 드세요. 돈을 올렸다 하진 않았겠지? 자, raise money, 돈을 모으다, 돈을 벌다. 쪽팔릴 건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고치면 되는 거니까. 자, for non-profit. 자, 비영리, 비영리를 위해서 that helps provide. 자, 대신 여기서 뭘까요? 대신 뭘까? 왜? 응? 뒤에 주어 있어. 응? helps 주어, 동사는? provide. 그런가? 유진이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게? 대시 관계대명사여가지고. 얘가 주어.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어고. provide가, 얘는? 헵스는? 소연아, 니가 중간에서 어떻게 좀 해보자. 얘 어떡할까? 이런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꼭 알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문장 한번 볼게요. 그녀는 내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줬어. 어떻게 할까? She helped me. 내가 공부하는 걸 도와줬어. To. 꼭 to를 써야 되나? to 안 쓰면 안 되나? 아, 뭐 했잖아. 했잖아. 꼭 써야 돼? 누가 이렇게 들었어, 이러니? 누가 들었어, 이래? 대시. to 꼭 써야 돼? 왜? 이게 무슨 말이야? 준사야. 꼭 써야 돼? 목적격 보호자에 투명사, 동사 없는 둘 다 쓰죠? 그지? 일반적으로 잘 안 씁니다. 써도 상관없고 안 써도 돼요. 그러겠지? 둘 다 쓰니까. Help to me, study. 풍경을 시작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보자.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녀는 영어를 공부하는 걸 도와줘. 간단하게도 그녀는 공부하는 걸 도와줬어요. 어떻게 할까? 쉬. 공부하는 걸 도와줬어. 나 말고, 나 말고.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제가, 얘는, 그녀는 내가 공부하는 걸 도와줬다고. 그치? 그거 말고. 그녀는 공부하는 걸 도와줬다. She helped study English. 주어, 동사, 어떡하지? 이건 목적인가? 자, 쉽게 말해, 쉽게 얘기를 해줄게요. 뭐, 여기서 좀 여러 가지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할게요. 헬프만 그런다고 보면 됩니다. 헬프만. 헬프의 특징이야. 항상 무조건 동사 때문이니까. 헬프의 특징은, 목적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오형식 동사에서. 목적어를 뺀, 왜 그 목적어가 그냥 일반인일 수도 있잖아. 근데 뭐 굳이 말할 필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이제 그런 경우에, she helped, 얘가 목적격 보호라고 생각을 해버리자, 간단하게. 이해 되니? 이거 목적어 생략되어 있는 거야. 되니? 자, 그러면,
그녀는 도와줬다. 뭐 하는 걸 보는 거야? 공부하는 거. 그럼 여기 무슨 형태가 나와 있니? 스텝 다음에. 무슨 형태가 나와 있니? 투부정사 또는 동사 원인이 나오겠지. 목적어 없다고 하더라도 헬크 뒤는 무조건 투부정사 또는 동사 원인이 나옵니다. 이해됐나? 자, 그러면. 엄마는 내가 라면 먹는 걸 도와줬어요. 해보자. 엄마. 내가 하지 말고. 엄마는 라면 먹는 걸 도와줬어. Mom helped. 이? 라면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That helps provide clean water. 해볼까? That, 자, 여기서 다시 문장 분석해보자. 주어 뭐야? 어? That이 주어네. 동사 뭐야? Helps. 간단하게 해서 help 뒤니까 provide는 목적어 보라고 치고. 그치? 목적어 생략된. 이랬지? 자, 그래서 that helps provide. 동사 원인 형태가 온 겁니다. 이랬더니 조금 더 간단하게 그냥 helps provide를 통으로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랬지? 이제 여러 형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구조만 이해했다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 이거 이제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제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보입니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뭐다? 어이씨, 또 렉 걸렸나? 이게 업데이트 됐다고 하더니 선생님이 업데이트 계속 안 시켰더니 이런가 보다. 업데이트 시켜야겠네. 그래서 여기선 helps가 동사가 되는 것이다. 그랬지? 그리고 이게 동사 원형 형태.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가 도와준다, 제공하는 것을. 그렇지? 해석하는 거 알겠지? 도와준다, 제공하는 것을 똑같아요. 목적 없는 목적격 보호랑 똑같이. 자, 그 비영리 단체가 도와준다, 제공하는 것을 뭘? 깨끗한 물을 누구한테? 가난한 마을에. 답은 뭘까? 답은 뭘까요? 자, 이제 답 찾는 법 가겠습니다. 해석은 됐어요. 그치? 해석 됐습니다. 이걸 답 찾는 문제 푸는 방법 간단히 해볼게. 문제가 뭐니, 지금?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였지? 일반적인 일치 문제의 특징을 하나 얘기해줄게요. 일단은 지금은 문제가 나오면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그것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주고 나중에는 문제들의 전체적인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문제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런 문제는 이런 특징, 이런 문제는 이런 특징 이걸 정리를 따로 해줄 겁니다. 그치? 지금부터 그걸 정리해버리면 정리가 아니야. 그거는 새롭게 막 암기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 일단은 먼저 이런 유형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유형들의 특징을 한번 가보자. 일치하지 않는 것,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일치하지 않게 않는 것은 하고 물었어. 왜 냈을까? 이 문제. 엄마 생각하자. 출제자. 왜? 호호,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너네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문제 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얘네가 틀릴까를 고민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지문이 쭉 이렇게 했지. 어떻게 읽겠니? 학생들은? 주로 이렇게 읽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다 읽는단 말이야. 그치? 시간 끌어라. 그 말이야. 그럼 주로 어느 부분에 근거가 나오겠니? 정답에 대한 근거가. 아래쪽에 나옵니다. 보통은 한 중간쯤을, 보통은 중간쯤을 이렇게 딱 그어서 이 아래로 답이 나와요. 답의 근거가 나와요. 일치 문제. 요 정도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얘는 답의 단서가 어디 있니? 어디? 응, raise money. 뭘 위해서? 비영리 단체를 위해서. 이랬니? 뭐 하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어디에? 가난한 나라에. 그치? 그지? 근데 기압 아동이래. 아동. 여기에 아동이라는 말이 나왔니? 기압까지만 해도 그래. 뭐 그럭저럭 봐주면 해. 근데 아동이래.
애들을 위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이건 구체성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층지에서는 비슷하게 가다가 삐꾸가 된다고. 오케이? 네, 좋아요. 자, 2번은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해석들은 그래도 조금 됐을 거야. 2번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쌤이 미션을 하나 줄 겁니다. 미션을 줄 건데 무슨 미션이냐면 앞으로 이제 구조 노트를 좀 보게 될 거예요. 구조 독해 노트를. 뭐냐면 글 속에서 이제 구조를 파악하는 소장을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구조를 파악한다는 게. 아무튼 해보자. 너네가 한번 직접 구조를 파악해서 이 지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져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을 파악하라고 선생님이 시켜볼게요, 일단. 한번 되는 대로 한번 해보자. 1분 주겠습니다. 너네가 한번 얘는 어디까지 끊어야 될까? 어디까지 끊어서 가야 될까를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직 뭐 개념이 없어도 괜찮아요. 일단 자기 나름대로 한번 해봐. 이 지문 어디까지 끊어져야 돼? 아, 예상까지 말하는 거는 이 지문입니다. 문장이 아니라 문장 주어 동사 끊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전체 지문에서 구조를 파악하는 거야. 어느 문장까지가 끊어지고 그다음 어느 문장까지 끊어져야 되지. 이해가 잘한 것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치? 이런 상황이 생겨서 한번 해봐. 어디까지가 이거 내가 읽어야 될 단위인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조만간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끊어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끊으라고 할 거야. 의미 단위로 이제 지문을 한번 너네가 분석을 해볼게요. 너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진이 끊었어? 오, 이진. 끊었어? 어디 끊었어? 왜 그렇게 끊었어? 유진아? 자, 유진이는 여기에서 이렇게 끊었답니다. 여기 하나 끊고, 여기 하나 끊고, 여기 하나 끊고. 그치? 왜? 네. 민정이도 비슷하니? 소윤이는 끊는다는 말 개념이 아직은 생소하지? 괜찮아, 이제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유진이 아주 잘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지문을 한번 보여줄게요. 국어에서는 지문이 어떻게 되겠니? 국어에서는 어떻게 되겠지, 지문이? 아니, 뭔 소리 하세요, 지금? 아니, 뭐 어떻게 생겨요? 네모나게 생겼지. 지문이 어떻게 되겠냐면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민정아. 아니야? 왜, 이거 뭐라는 건데? 어? 서론, 본론, 결론. 국어 지문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지? 근데 한 가지 이게 비슷하긴 하지만, 글이라는 게 좀 비슷하긴 하지만, 영어 지문과 우리나라 지문이 한글 지문이 좀 달라요. 특징이. 왜냐면,
언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언어의 특징, 문화적인 특징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글은 중요한 게 어디 나오니? 우리나라 글은 중요한 게 어디 나올까? 어? 중요한 게 어디 나올까? 우리나라 글은 일반적으로 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보기에는 아,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 아파 뒤지는 줄 알았다. 세 바퀴 굴렀다. 한 바퀴 더 굴렀더니 엄마가 병원에 갔다 오라고 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라고 했는데 지각해서 늦을 것 같아서 일단 학교를 갔다. 학교를 가서 선생님이 선생님 앞에서 아프다고 인상도 써보고 소리도 내보고 죽을 것 같다고 말도 해보고 선생님이 막 그래서 뭐 별짓을 다 했어. 별짓을 다 했는데 선생님이 아무튼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어. 뭐 하겠다는 거야? 배 아팠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저 갑자기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힘들고 땀나고 그래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 퇴하고 싶어요. 자 이제 이 글의 목표는 뭐야? 목적은? 저 퇴하고 싶어요. 저 퇴 시켜주세요. 지금 이거일 거야. 그치? 보통 우리말은 발단에서 소설에서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나오면서 보통은 보면 이건 소설에서고 일반적인 거지 결론적인 부분에서 보통은 주제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이제 우리나라 국어 글에서는 근데 영어에서는 주로 중요한 걸 영어는 어디다 쓴다고 했지? 앞에다가 쓰잖아. 중요한 건 앞에다 쓰기 때문에 영어는 실제로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중요한 게 앞에 나오네.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주로 앞에다가 써요. 물론 끝에다가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비중이 높아. 이렇게 된 비중이 높아. 그래서 글을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렇게 얘는 뭔데? 뭐 머리말 본론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우리 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영어는 간단하게 해서 정말 심플해요.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에요. 이해되니? 근데 그 뒷받침 문장을 쓰면 간단하게 뭐라고 한다? 예시라고 말합니다. 뒷받침 문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시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주제문과 예시 그럼 어디가 중요해요? 주제문이 중요하니 예시가 중요하니 주제문이 중요하겠지. 그치? 그리고 또 어떤 문장에서는 실제로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주제문이 어디 있어? 그치? 주제문. 여기는 예시. 그치니?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참 친절한 말이야. 이게 뭘까? 주제가 위에도 있고 주제가 아래도 있어요. 얘는 정말 친절한 말이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문제 풀기가 쉬운 질문이 되는 거예요. 봐봐.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뭘 파악하냐면 주제문 부분이 어디냐 이걸 파악하고 예시가 있으면 예시는 꼭 한 개만 있진 않아요. 예시 1번, 예시 2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겠지? 그리고 이게 실험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 됐나? 자 그럼 이런 글의 구조를 잡았을 때 우리는 주제문이 어느 부분이고 예시가 어느 부분인가 찾아봅시다. 주제문이 어느 부분이고 예시가 어느 부분인가. 자, 어느 부분일까요? 주제 부분이. 윗부분은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주제 부분이에요? 어? 맨 마지막 문장 단어 한번 말해봐. 맨 마지막 단어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일까? 보이시나? 잘 모르겠어. 어, 지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한번 봐보자. 이제 이런 이 질문을 가지고 먼저 이제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이게 졸리니? 사탕 하나 줄까? 아니야? 어, 우리 어떻게 뭐 가볍게 빤맞게 한 대씩 할까요? 이렇게 하면 참 금방 깨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지 맙시다. 사이 안 좋아져요. 자, 보자. 이거 질문하고, 이 질문하고 좀 쉴게요. 그치? 어, 먼저 보니까 맨 첫 문장 뭐래? 해석해보자. 우리 분석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첫 문장 해석해보자. 연구자들이 발견했어요. 응? 이유를, 어떤 이유야? 어떤 이유야? 이제 내용 파악을 하는 거야. 어, 선수들이. 스포츠를 하면 일단은 이상하지. in sports인데, 이거 갖다 스포츠를 이라고 해석하면은 좀 이상하지. 뭐야? 스포츠에서잖아. 그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선수들이 스포츠에서 특정 선수들이 왜 잘하는지인 거잖아. 그지? 특정 선수들이 왜 잘하는지. 스포츠에서. 근데 that take place on a track 그랬습니다. take place는 뭘까? take place 이거 하나 알아요. take place 뭐니? 개최하다 그런가? 간단한 네, 간단한 기본적인 뜻으로 해서 take place는 기본 뜻이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발생하다. 근데 해석하면 that take place on a track. 트랙에서 발생하는 좀 해석이 이상하지. 어떤 정도의 뜻이 있어? 트랙에서 이루어지는 시행되는 그런 말이겠지. 그치? 트랙이 뭐야? 트랙. 어? 어, 달리는 그 트랙들 있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 y는 뭔 뜻이니? 반면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 하나 봅시다, 일단. 해석적인 부분에서 이 Y를 해석하는 부분 봅시다. 어, 왜 어떤 선수들은 트랙에서 하는 스포츠에서 잘하는지. Why요? 해봐, 해석해봐. 풀장에서 잘하는지. 그 말인 거지. 네, 참고로 여기서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풀장에서 잘하는 반면에 라고 해석이 되죠. 이제 왜냐면 이 whil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접속사는 뭐랑 같이 해석해? 동사랑 같이 해석해야 돼요. 그치? 다른 사람들은 풀장에서 잘하는 대신에 라는 뜻이야. 잘하는 반면에. 첫 번째 문장. 무슨 내용이니? 해석했습니다. 해석했으니까 무슨 내용이야? 이 문장은 뭘까? 주제문일까? 예시일까? 뭘까? 그럼 그 다음 문장 한번 봐볼게요. 진짜 잘 모르겠으니까. Surprisingly, 놀랍게도 The secret, 비밀은 is 뭐래? 어? 뭐의 위치야? 배꼽의 위치이다. 그 말이지. 자, this is because 이거 뭐 때문인 거야? 배꼽이 represents. 뭐한데? represent. 무슨 말이니? represent 무슨 말이야?
해석 어떻게 써? 단어도 모르고. 나타낸다, 보여준다, 그 말인 거지. 자, 배꼽이 나타냅니다. 뭘? 사람의 무슨 중심에? 중력의 중심을. 그치? 자, which affects, 자, which 여기서는 어떻게 쓸까? 어? Which affects his or her ability. 이거 어떻게 쓸까? 응? Which만 해석해. Which 어떻게 해석해. 자, 해석하는 방향 할게요. 컴마 다음에 위치가 나오면, 위치나 관계대명사를 만약에 잘 해석을 못하겠어.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수식하고 해야 되지?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버릴 겁니다. 이해 되니? 그리고 그것은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면 끝나요. 해석할 거. 또는 잘 뭐 후였으면, 그리고 그는 하면 끝나요. 오케이? 여섯 시간 하면, 이것은 뭐 때문이야? 배꼽이 그 사람의 중력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Which affects. 그리고 그것은 affects 영향을 미친다. 누구의? 그의 능력에 달리거나 수영을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관계를 한번 파악해보자. 무슨 관계일까? 첫 번째 문장은 연구자들이 알아냈어. 뭘? 어떤 사람은 트랙에서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영장에서 잘한다는 거지. 그치? 놀랍게도 그 비밀은 배꼽이었어. 자, 이 두 문장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 일단 이 중에서 주제 문장을 하나 골라봐. 둘 중에서 어떤 거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왜? 이유가 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단서가 되는 것들, 단서에 대한, 정리도 따로 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 두 번째 문장에, 두 번째 문장에 뭐가 있냐면, 아, 또 이상해진 것 같아. 두 번째 문장에 뭐가 있냐면, 여기 뭐 있니? secret. 앞에서 뭔가를, 문제를 제기했지. 어떤 사람들은 트랙에서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영장에서 잘해. 물속에서 잘해. 앞에는 무슨 말일까? 이게 주제문일까? 아니야. 얘는 무슨 뭐 한 거야? 얘는, 주의 환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야, 어떤 애들은 이런 데서 잘하고 이런 데서 잘하더라. 근데 그 비밀이 뭔 줄 아니? 배꼽이야. 이 말이지. 됐나?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비밀, secret이야. 이랬나? 비밀은 배꼽 때문이다. 됐지? 자, A에는 뭐가 나올까요? 응? 왜? 왜? 왜 포인스턴스가 나올까? 느낌상 그런가? 왜 포인스턴스지? 인정. 왜 포인스턴스일까? 그 때문에? 뒤에 예시가 나와. 예시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느낌상? 예시가 나온지 어떻게 아니? 유진아. 자, 예시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일단 갈게요. 이 모든 것들 나중에 다 정리해서 줄 거야. 보세요. 예시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숫자와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가 뭐지? 이름이지? 사람 이름이나 뭔가 이름. 고유명사 또는 숫자가 등장하면 거기서부터가 예시. 경험. 자, 얘는 왜 여기서부터가 예시일까? 자, 웨스트 아프리카가 나왔지? 그랬더니, 특정한 지역이 나왔어요. 그지? 아하, 그러므로 여기 A에는 예를 들어서가 나오겠다. 그지? 자, 그러면 B에는 뭐가 나올까?
B는 뭐가 나올까? 이 B 뒷문장은 뭐니, 그럼? B 뒷문장은 뭐야? 자, West Africans가 나왔어요. 뭐, 서아프리카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야? 다리가 길어. 그치? 자, which means, 여기서 which means 하면, 컴마 위치 나오면 이게 어떻게 써야겠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말이지? 그리고 그것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배꼽이 높이 있다는 말이야. 그치? 자, 이러한 higher center, gravity. 그러니까 중력이 높은 센터, 중심은 뭘 준대? speed advantage를 준대요. 그치? 자, B. 다음에 Europeans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Europeans. 얘는 어떤 부분일까? 주제일까? 예시일까? 한 달에 말해봐요. 주제일까? 예시일까? 예시지. 자, 뭘? 예시가 지금 두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무슨 예시가 나왔어? West Africans는 이러이러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유럽인들은 이러이러하다. 됐나? 예시가 두 개가 나왔어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끊어본다고 한다면, 일단 어디에서 끊을 수가 있겠니? 주제문에서 먼저 한번 끊는다면. 마지막 단어가 뭐야? 주제 부분에, 주제 문장의 마지막 단어가 뭐야? Where? 여기지. 그래서 여기엔 AN 뭐가 나와? For instance. For example이 나오겠지. 이해되니? 자, B에는 얘가 두 개가 나왔어, 예시가. 이해되니? 예시가 두 개 나왔어. 여기 뭐가 나올까, 그러면? Meanwhile은 뭔 뜻인데? 반면에. 그 말인 거지? 자, West Africans는 이런데, European들은 이래. 더, 뭐 배꼽이 더 아래 있어, 위에 있어, 뭐 이런 말 나오겠지. 이더니 예시 1번, 예시 1번과 예시 2번입니다. 오, 큰 그림 보인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인 거야? 예시가 되는 것이고,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여기까지는 주제가 되는 것이고, 얘는 뭐인 거야? 도입 부분이겠네. 그치? 주의 환기시켜주는. 좀 더 그냥 넓게 본다면 여기가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 이해됐나? 그래서 크게 나누면 여기서가 가장 크게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이해되니? 아까 유진이 나눈 거는 아주 잘했어요. 여기에서 나누고, 여기서 나누고, 여기서 나누고, 여기서 나누고. 이건 좀 디테일하게 나눈 거지. 그게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일단 큰 그림에서는 여기가 일단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주제문 안에서는 도입 부분과 주제문. 그치? 그리고 예시 안에서 여기서 나눈 거는 예시 1번과 예시 2번으로 나눈 거죠. 이해됐나? 자, 그래서 얘가 가장 전형적으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주제문이 있고, 예시가 이렇게 있는데, 예시가 1번, 2번으로 나눠져요. 그러나 어디서 끊으라는 말인지 조금 이해되니? 조금 이해되세요? 그렇지?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노트를 이제 우리는 조만간에 보게 될 거예요. 그 노트를 가지고 그 노트에다가 주제문이 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디부터가 예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게.
Thank you.
또라이 형 하나씩 먹으면 살까? 열공하느라 이제 머리가 쥐날 거야. 자, 아까 우리 리딩에서 우리 분석하는 것 중에 먹으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분석하는 걸 한번 보는데 한 지문만 선생님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우리가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33페이지 한번 봅시다. 33페이지. 33페이지. 자, 보면 이제 이 부분 해석 같은 경우는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구조, 지문 분석을 한번 가볼게요. 지문 구조 분석. 어디에서 어떻게 끊으면 좋을까? 한번 연구해가지고 해봅시다. 그리고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예문 주겠습니다.